네, 다음은 우리 군의 훈련 소식입니다. 육군 17사단의 비룡 포병대대가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며 탄약 재보급 훈련에 한창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K-56 탄약 운반 장갑차를 활용해서 이 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단일 중사. 네, 저는 지금 육군 17사단 비룡 포병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탄약 재보급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탄약 재보급 훈련은 말 그대로 탄약을 다시 자주포에 다시 보급해주는 훈련입니다. 네, 제 뒤로는 K-55A1 자주포와 K-56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있는데요. 훈련은 탄약고에서 K-56 탄약 운반 장갑차의 탄약을 적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K-56 탄약 운반 장갑차에서 K-55A1 자주포로 탄약을 보급해주며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약 보급관에는 일일이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닌 K-56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게 이번 훈련의 핵심입니다. 네, K-56 탄약 운반 장갑차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K-56이라는 장비가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K-56 탄약 운반 장갑차 어떤 장비이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K-56 탄약 운반 장갑차는 K-55A1 자주포에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로봇형 탄약 운반차입니다. 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K-9 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K-10이 있듯이 K-55A1 자주포에는 K-56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있는 겁니다. 탄약 85발과 장약 90발을 적재할 수 있고 분당 최대 10발의 탄을 자동으로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56km까지 기동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K-56의 큰 특징들을 확인한 게 있습니다. K-10은 K-9에만 탄약을 보급할 수 있는 데 반해 K-56은 K-55A1과 K-9 모두에게 탄약 보급이 가능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훈련부대 포대장인 김동영 대위와 함께 오늘 훈련 그리고 K-56 탄약 운반 장갑차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포대장님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훈련 주요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훈련은 차주 혹한기 훈련에 앞서 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K-56 탄약 운반 장갑차의 자동화 보급 시스템을 이해하고 조작 능력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제 뒤에 있는 장비들을 직접 운영하는 포대장으로서 전술적인 연구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K-56의 전술적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155mm 대구경탄을 5명 이상이 5톤 탄약차의 도수로 힘들게 운반하던 절차를 자동화 적재 및 보급 장치가 탑재된 장갑차에 3명의 승무원만으로 적재 가능해짐으로써 신속한 탄약 보급은 물론 전투 피로도와 부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포탄 사격 임무 중에 탄약 재보급이 가능해져 전시에 신속한 화력 지원 능력을 갖춤으로써 부대 전투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중사 정말 추운 날씨인데 취재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육군 17사단 비룡포병대대에서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